일찍 나오셨네, 신님. 원래 일찍 나오지. 오늘 스튜디오 대표이사님 찍기란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? 뭐 근데 그 어찌하면 되는데? 그때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모습 제가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잡으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뭐 컨텐츠가 되겠나? 뭐 조회수도 안 나올 것 같은데? 그때 회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조회수도 좋지만 팬분들이 H님 대표로서의 모습도 궁금하실 것 같다고 하셔서. 그럼 약간 그 인간극장 느낌으로다가 막 찍어도 괜찮겠네. 네, 회의 때 그렇게 하기로. 네. 그래. 회의 때 말씀 드렸는데. 그렇지 않아요?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? 저 왜 그러지? 9시 3분 전이네. 우리 때는 적어도 15분 3주전에 와가지고 아침 청소하고 그렇다고 일할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정리도 엉망이고. 9시 출근 아이가? 네 지금 9시. 더 출근 9시 10분 전까지는 오지 않나? 이게 정상 아이가? 저희 9시까지 출근 맞죠? 아프리키 언제 찍을까요? 다음 주 중으로 빠르게. 아 빨리 찍자. 어차피 지금 욕 먹을 때 찍어야지. 이때 하자. 빨리 최대한 빠르게. 간만에 욕을 들으니까 흥미진진하더라고. 또 우리 채널까지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.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인데 조심해야 되잖아요. 근데 코로나 걸려봐야 출근도 안 하고 자야 좋죠. 근데 대표님 입장에선 손해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기침 나오면 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 우리 일단 진짜 오랜만에 또 컨텐츠 100만도 찍기도 했고 회식 안 해도 됐고 오늘 다들 시간 어떻게 뭐 되나? 뭐 시간 안 되는 사람? 거수. 아 당일 회식. 아 오늘 당근 있는데. 당근? 네 당근. 당근? 당근 마켓. 당근. 몇 시에? 당근. 6시 반이야. 당근. 그 내일 좀 미루면 안 되나? 미뤄도 되잖아 이거는. 당근. 이거 미루면 온도 내려가서 안 돼요. 무슨 온도가 내려가? 저도 오늘 서냐. 문 서냐. 어디 가기로 해가지고. 어디? 엘리니아. 엘리니아? 그건 또 어디고? 메이플스토리. 진짜 엘리니아 어딘데? 메이플스토리. 많이 핫하나? 근데 많이 가나 거기? 정답이 있나? 이태원? 루디브리엄이야?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봐. 일단 시간이 안 맞춰지니까 회식은 다 될 때 맞춰보고 그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뭐 회식 못하니까 커피라도 쏘게. 뭐 어떻게 마실래? 저 아이스 바닐라 라떼. 저 아이라요.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요.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 아바라. 야, 아바라, 아바라가 뭐고? 한치 없는데, 아바라는. 오바라도 아니고, 씨. 그나 아까 누구 라떼 있었지 않나? 라떼, 아까 바나나 라떼. 호구마 라떼 뭐고? 아, 호박고구마. 아이스. 라떼 따뜻하게 뭐 해야 되나? 핫. 아까 아바라는 뭔데? 아바라 뭐 없던데? 그냥 아바라 계속 다 치워도 없던데? 뭐, 씨, 호박 뭐 이런 거 말고, 그런 거, 아바라 이런 거, 아는 알아도, 씨. 아바라 뭐고? 아바라, 씨. 오바라 씨. 아 이거 커피 산다고 하면 그 막내가 주문 받고 좀 사러 갔다 오고 뭐 이래야지 지금
커피집도 아니고 아니면은 아무나 좀 주문 받아가지고 사고 그래야지. 아무도 안 가고 그러면 없잖아. 어? 앞으로 갔다 오고 그렇게 하면 되지. 어? 앞으로 뭐 산다 고 그러면 그 아무나 아니면 막내가 무조건 갔다 온다. 알겠지? 원래 그러는 거다 원래. 원래 그게 맞는데 이거 애들이. 어 주량 맞지? 아니다 해라 해라 일해라 일해라 그래 그 우리 스튜디오의 미래다 너희가 열심히 해라. 수현아 어쨌든 네가 제일 잘하고 있고 왕고니까 애들 좀 잘 가르치고 해라. 그렇게 해야 뭐 잘 돌아가고 하지. 네 잘 챙겨라 일단 뭐 그런 것들도. 네. 아 대표님 저 그 다음 달에 13일부터 15일까지 연차 좀 써도 될까요? 길게 쓰네? 아 네. 어디 가는데? 네 뭐 여행 좀 다녀오려고. 뭐 누구랑 가는데? 친구들? 뭐 가족? 아 그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습니다. 여자친구? 아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랑. 네. 뭐 멀리 가? 그냥 저기 밑에 네 밑에 집 한번 갔다 오려고. 뭐 가서 뭐 하는데? 남자들끼리 멀리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? 뭐 갈 수도 있죠. 네. 아니 그래서 대표님 휴가일정 나왔대요? 그럼 나가보겠습니다. 수현아. 네. 근데 그 아무리 그래도 회사하고 뭐 대표실하고 그러는데 그 추리링에 그 슬리퍼를 막 신고 끌고 다니고 그러면 저는 제가 몸이 불편하면 일을 좀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. 혹시 대표님도 필요하시면 링크 드릴까요? 아니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. 아니 이거 진짜 편한데. 그 제가 카톡으로 한번 남겨드릴게요. 가보겠습니다. 이러면 일 잘하나? 편하긴 하네. 요새 아들은 씨발 이래 변해 일 잘하나. 진짜 씨 진짜 빠졌네 빠졌어. 혜진이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. 대표로서의 하루 어떠셨나요? 아니 뭐 제가 고생한 게 있나요? 뭐 다 우리 또 팀원분들이 다 고생하시는 거지. 그래도 오늘 뭐 또 사건 사고 이런 거 없이 잘 지나가고 늘 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죠. 전 뭐 하는 게 없고 가만히 있거든요 사실. 근데 팀원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커피 셔틀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죠. 애들 다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애들 고생이죠. 감사합니다. 이제 퇴근하시나요? 네 이제 8시 다 됐으니까 뭐 퇴근해야죠. 그래서 오늘 애들이랑 같이 밥 먹으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되는 애들이라도 밥 먹으러 갈까? 그럼 물어봐야 되겠네. 야 그럼 되는 사람이라도 밥! 나 가보겠습니다. 대화라 고생했다 그래. 저도 지금 퇴근해도 되겠습니까? 나 때는 직장 상사가 있으면 다 안 가고 그냥 할 일 다 했더라도 그냥 액션으로도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막 더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렇게 직장 상사 딱 가면 이제 퇴근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직장 상사가 있든 대표가 있든 상관없이 10시 땡 하면 다 집에 가고 뭐 그래 회사 돌아가나 이래가지고 돈만 나고 회사 망해가지고 죽어도 직장 일자리 다 잃고 뭐 날 끝나지 일도 해주고 뭐 해놓고 잘 회사 잘 돌아가야 못 되지. 하... 시대가 많이 변했네. 대표님 오늘 커피도 사주시고 항상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덕분에 직원들이 불평불만 없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